네, 반갑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우리가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 뭐 자연과 교감하는 삶,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찬탄하고 또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우리와 나와 자연이 이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으로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 내가 나 자신을 보든 나의 호흡을 보든 내 생각을 관찰하든 내 바깥의 자연을 보든 또 다른 사람을 보든 무엇을 보든 무엇이라도 빈 마음으로 보게 되면 보는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 말씀하신 그 중도 수행을 이제 구현한 것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라는 정견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게 이제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한다면 무엇을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연을 보든, 하늘을 보든, 구름을 보든,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든, 내 호흡을 관찰하든, 상대방을 보든, 동물들을 바라보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다는 그 자체. 그래서 빈 마음으로 보게 되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게 이제 지관을 얘기하는데 멈추고 분별 망상을 멈추고 보게 됐을 때 그동안은 계속 분별 망상을 가지고 걸러서 색안경으로 걸러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삶의 진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연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또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고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봄을 통해서 문득 이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수행을 하고 싶다. 뭔가 그래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천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특정 종교인들만이 할수 있는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수행을 굳이 권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숲길을 좀 무견히 혼자 홀로 고요한 마음을 빈 마음으로 걷고 또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도 잠깐 보고 나면은 금방 적응하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우와 이랬다가 또 계속 보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합니다. 광안리 불국축제를 할 때도 처음에 막 터칠 때는 와 이러다가 이제 금방 적응을 해서 이제 별로 이제 탄성이 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막더 터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겠죠. 즉 우리는 뭔가 한 가지를 보면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것들에 뭔가 놀라운 게 있어도 잠깐 한번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놀란 다음에 그건 다시 그냥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이미 아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로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보지 않는 거죠. 머리로 해석해서 보지 않는 건 어떻게 보는 것이냐? 모를 뿐 하고 보는 겁니다. 모른다. 실제 모르고. 안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나 저거 다 아는 거야, 저거 다 이미 경험한 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와, 꽃은 아름답네, 야, 이 장관이네. 그러고 나서, 와, 장관이네 하고 감동하고 나서 바로 끝나죠. 그 감동이. 바닷가 친구들하고 바다 구경하고 싶어.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좋은 사람하고 바닷가 탁 가서는, 와, 이러고 나서 곧장 바로 둘이 앉아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서, 바다 본 시간은 별로 없고 그냥 수다만 떨다가 오는 일이 많죠. 왜냐하면 탁 보자마자 보이는 것들은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바다는 이런 거 또 아는 거 방금 전에 봤으니까 다 아는 거 옛날에도 봤고 지금도 봤고 다 아는 거 그렇게 이제 안다라고 딱 생각해 바다 아 이렇구나 딱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는 거를 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고 그걸 계속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에서는 호흡을 앉아서 30분이든 이렇게 40분이든 이렇게 앉아서 관찰하라고 시키는 게 왜 그렇겠어요? 아는 마음으로 호흡 관찰하는 거야 다 알죠. 뭐 호흡 한두 번 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쉬는 게 호흡인데 그걸 다 아는 건데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아무런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본다. 길면 긴지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본다. 긴다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짧으면 짧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이 한 가지를 깊이 있게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도록 그냥 무견히 보고 있게 되면 안다는 마음을 버리고 분별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삶의 진실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습관이 보자마자 해석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리고 해석하면 반드시 해석한 것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야.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고 그걸 머리에 집어넣고 그렇게 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아는 게 되는 순간 그건 이제 옛날 게 돼버려요. 익숙한 거 볼 필요 굳이 없는 거 근데 이미 아는 걸 다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상을 명상해서 이름과 모양을 머릿속에 딱 아는 걸로 집어넣은 다음에 난 알아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뭐 볼 필요가 없고 내가 다 아는 거고 그냥 대충 보게 되죠. 흘깃 보게 됩니다. 또 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생각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삶은 이렇게 삶이 생생한 삶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생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생생한 삶은 머릿속에서 과거에 살아봤던 과거에 살아봐서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무언가 뭔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라고 현재를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경험 못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을 살지 하지만 지금을 안 살아요. 다 딴 데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살고 있죠. 어제 본 바닷가 어제 본 남편 이미 알고 있는 누구 그러니까 생기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도 난생 처음 보는 남자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고 저 뭐 그냥 심지어는 행동 하나만 봐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편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나를 관찰해보면 내가 저 남편의 저 행동은 뭘 의미하는지 난 알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편은 다른 의도로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괜히 화가 벌렁 나거나 또 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일방적으로 딱 단정 지어서 그 말 한마디 하면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남편이 넘겨짚어서 막 뭐라 그러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나는 그 의도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산 알아. 산에 있는 풀들 다 알아.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의 진실과는 멀어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그것과 접촉할 수 없고 그거의 진실을 마주할 수 없게 된다. 진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는 무언가가 아니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제 본 꽃을 아는 거지 그것도 실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본 꽃을 봐놓고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그걸 안다라고 스스로 규정 지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 되게 그 좀 뭐랄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단어예요. 제가 옛날에 한때 이제 막 자연에 막 그 꽂혔을 때 그때 보면 이 풀 나무 이게 야생초들을 보면요 야생초가 잡초라는 건 없더라고요. 이름 없는 꽃은 없습니다. 잡초가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이 있고 또 전부 다 이 책을 찾아보면요 야생화나 이런 책을 찾아보면 전부 다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점에서 쓴 거죠. 이제 꽃에 대한 백과사전인데 그 꽃에 대한 백과사전을 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관점에서 이렇게 다 써놔요. 이건 어디에 좋고 어떻게 해먹으면 어디에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 좋은 데가 많으면은 이게 아주 좋은 꽃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꽃의 이름을 알면 그 꽃을 아는 걸까요? 저도 한때는 어지간한 산에 있는 꽃 이름을 다 알았었어요. 이 산 꽃 나무 뭐 이런 거 이름을 다 알았었어요. 그것도 그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굳이 외우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이름을 뭐 외울 필요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는데, 이 꽃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하면 이것도 아네 이렇게 해요. 그 아는 게 아니죠. 그 이름만 아는 거죠. 이름만 안다고 진짜 아는 건가요? 그러면 이름만 알면은 모르네 이렇게 그래요. 그럼 근데 이게 뭐 어디 위에도 좋고 어디도 좋다더라 이러면 잘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좋은지 그걸 가지고 그 꽃을 진짜로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아주 그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 가운데 일부, 극히 작은 일부분을, 그것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극히 작은 일부의 정보를 보고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꽃은 무슨 색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 실제 진실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이지만 자외선이나 적외선만 보는 곤충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색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의 진실은 뭐냐? 빨간색이 진실이 아닌 거죠. 그냥 흑백이 진실인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가시광선만 봐놓고 내 눈에 빛의 수많은 그 스펙트럼 가운데 일부로만 그걸 봐놓고 그걸 봐서 안다, 무슨 색깔인지 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는 게 아니듯이, 그것에 대한 특정 정보만 알고 나서 그걸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남편도 모르고, 또 이렇게 특히나 TV에 나오는 뭐 정치인이나 뭐 사건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TV를 달고 있던 어떤 모 정치인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 나뉘어가지고 한쪽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쪽 사람은 너무너무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이쪽 사람은 제대로 진실을 알고 저쪽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그 누구도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너무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좀 불안해요. 나 사실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닌데? 저 사람들 날 왜 저렇게 좋게 보지? 불안해요. 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분별망상은 나만 아니까,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뭐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막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치장하고, 그런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진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만나보면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범주를 나눠서 규정 짓거든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내 편, 네 편 이렇게 딱 나눠 놓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맞나? 진짜 내 편이 맞나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또 결정적일 때 의심스러워지고요. 또 전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나를 또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또 그런 모습을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든 사람을 보든 무엇을 보든 안다라고 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실은 머리를 가지고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 분별해서 파악해서 안다, 이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이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해서 눈 깊고 혐 없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해서 바로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이 전부 다 허망하다, 18개가 텅 비어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반야심경에도 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못해요. 엊그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두 네 분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보살님은 그냥 법문을 듣기만 해요.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야말로 멍하니 앉아서 듣기만 하시고 거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들으시고 막 공부하고 정리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쫙 정리한 거를 보니까 무슨 과학 무슨 뇌과학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제가 한 얘기를 막 정리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좀 봐달라고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 두 네 분이 앉으셔가지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고사님도 물어보시면 보살님이 먼저 이것 좀 맞는지 좀 봐달라고 이 사람이 맞겠냐 설마 이런 마음 봐달라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남자 여자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나 이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나 고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체계화시키고 정리해서 여태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 저 설법에 껴맞춰가지고 불교 교리를 쫙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딱 되면은 아주 막 희열감을 느끼고 막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거사님 말씀이 아, 이 무지몽매한 마누라를 좀 가르쳐 주려고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 마누라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쓱 물어보니까 그 보살님은 그냥 이 남편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데 왜 저러지? 스님도 정리하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정리를 할까? 이걸 자꾸 갖다 보라려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그냥 들으면 되지 뭘 자꾸 정리를 하냐고. 근데 남편은 야, 네가 이 좋은 거를 그렇게 좀 읽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도반이 어쨌든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게 뭐, 누굴 뭐, 탓하려는 게 아니라 되게 보기 좋으셨는데, 이제 그 거사님께 이제 그래 말씀드렸죠. 그 보살님은 그냥 가만히 들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시다가, 뭐, 이를테면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듣다가, 문득,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이게 실제 내 삶의 체험으로 오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문득 이렇게 듣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것 같고, 뭔가, 아, 이렇구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툭툭 온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근데 거사님은, 머리로 정리는 기가 막히게 되지만 모르겠어요. 그 체험이 어느 정도인지 두 분의 차이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거사님께도 뭐 좋다. 이것도 거사님한테 얘기해 주기 위한 자비심으로 하는 건 좋은데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내 과거 경험, 기억이 모든 것들을 꿰맞춰 와서 부처님 가르치면 이거는 아 요즘 현대과학을 부처님 교리 아 이게 다 연기법이네. 이걸 또 듣고는 아 이거는 다 삼법이네 이건 뭐네 뭐 하면서 불교 교리 어느 경전에 나온 얘기가 똑같네 뭐 이게 오히려 더 낫네 불교가 더 깊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머리는 기가 막히게 샤프해지고 쌈박해지고 머리 정리는 기가 막히게 되는데 삶이 변화되는 건 그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체계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장이 돼요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 뭐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부처님 경전도 보면 부처님이 깨달을 날일 때 마왕 파순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 깨달으면 안 된다. 방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갖 마장들을 막 보내잖아요. 자기 딸도 막 보내고, 막 유혹도 하고, 막 불화살도 쏘고,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막 깨달을 날이니까 또 마장, 뭐, 마귀들이 막 방해를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 있던 한 마귀가, 야,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방해 굳이 하지 마. 그러더래요. 왜? 저 사람이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 악마의 세계가 작아지잖아. 방해해야 돼. 그래서 막 쫓아가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악마 하나가,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 아니냐, 사람. 사람은 뭘 하겠냐? 저걸 지가 딱 깨달아놓고, 그 깨닫자마자 그걸 정리할 거야. 체계화 시킬 거야. 교리화 시킬 거야. 그러면 바로 떨어지게 되겠으니까, 가만 놔둬도, 분별망상이 자꾸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걸 습관이 돼 있어서 사람들의 특징이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체계화시키고 뭔가 막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이제 막 이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지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세간에서는 많이 배우고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하면 좋은 거죠. 그게 세간 공부하는 데는 좋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출세간의 공부이기 때문에
세간과는 전혀 다른 공부죠. 그래서 완전 거꾸로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고 체계화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모를 뿐.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자세가 모를 뿐. 왜 모를 뿐이 좋은 자세라 했느냐? 안다는 거는 분별망상이니까, 생각. 분별심이 일으키는 착각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번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스님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란 얘기냐?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는지, 뭐 똥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집도 어딘지 모르고, 뭐, 어떻게 살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게 머리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거꾸로 된 얘기거든. 집착하지 마라. 근데 마음은 내라. 집착함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되, 한 바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라, 이랬는데, 함이 없이 해라, 이런단 말이죠. 하되, 집착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착 없이 할 수 있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럼 난 한다. 결과는 그냥 맡기겠다. 결과에는 큰 집착 없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완전 맡겨버린다. 그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집착 없이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를 뿐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바보가 되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공부할 건 공부하고, 내가 판단할 때 판단하고, 분별할 때 분별하고, 사람들과 분별해서 얘기할 땐 분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 자리에서는 이 공부를 하는 이 자세는 모를 뿐 하고 공부한다는 거지, 세속에서까지 뭐 그냥 끝내 모를 뿐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건 알아서 이게 더 좋은지 저게 더 좋은지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무엇을 보든 그것을 한 가지를 오래 바라보면, 분별 없이 오래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 어떤 진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견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앉아서 수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혼자 고요히 어떤 내 정신을 왔다 갔다 막 정신사납게 안 하는, 도심을 걸으면, 도심을 걷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도심을 걸으면 막 온갖 간판 하나 보다가도 거기에 연관된 생각이 막 이어지거든요. 앞바다 이렇게 걷다가 거기 또 연인들이 막 뽀뽀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생각이 막 끄달려가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거기 생각이 끄달려가요. 그런데 자연 속에 숲길을 걸으면 그런 게 확실히 고요해집니다. 줄어들어요. 그것도 홀로 이제 고요히 걸으면, 혹은 이제 이렇게 이어폰으로 법문 들으면서 걸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가만히 고요히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런 걸어도 좋고, 자연을 관찰해도 좋고. 그래서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꽃 한 송이를 1분도 안 바라볼걸요? 꽃을 보고 와 이건 하지만 10초도 안 해요. 와 하고 나서 바로 딴 거 휙 돌아가서 딴 거 보고 더 대단한 거 없나 하고 찾지. 그런데 그냥 발 아래에 있는 제비꽃 같은 화려한 꽃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옆에 꽃다지나 뭐 냉이꽃 같은 이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하얗고 노란 그런 꽃들을 그냥 무견히 오래도록 빈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한 10분이든 5분이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막 감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의 명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 속을 이렇게 빈 마음으로 걸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빌딩을 바라봐도 상관없죠. 무엇을 보더라도 빈 마음으로 판단해서 분별하지 않고 안다, 이거 내가 이미 봤던 거야, 내가 아는 거야, 그 꽃 나 알아는 순간 그 꽃과 접촉을 안 해요.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아는 거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인생에서 모르는 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다 만나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진부하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막 나는 어느 순간부터가 설렘이 없어, 뭐 들뜸이 없어, 뭐
뭔가 새로운 게 없어. 내 인생은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 이미 다 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은 처음 보는 풍경을 보니까 조금 더 깨어있게 되죠. 그냥 일상을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 뭔가 새로움을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아있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아주 큰 절망감이나 엄청 큰 충격이나 뭔가 이런 거를 만날 때도 뭔가 그걸 통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순간이 완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들에 뭔가 이렇게 다 깨어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부의 요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탄을 하고 그랬던 것은 자연을 많이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는 사람, 즉 우리의 삶은 머리 중심의 삶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오질 못해요. 여기서 내려올만 하면은 잠깐 내려갔다 바로 올라가요. 아름다운 걸 보고 확 하고 가슴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거 이렇게 머리가 해석을 하고 머리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죠. 우리의 공부의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짧은 여정인데 이게 그렇게 구만리 장천보다 더 멀다, 그렇게 가닿기 쉽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생각하고 이러는 삶이 아니라 가슴을 많이 쓰는 삶. 그럼 가슴을 많이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끼고, 맨 느낌으로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만끽하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가슴으로 경험해주는. 머리는 경험을 못해요. 생각만 하고 판단만 하지. 머리는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좀 쉬게 한 채 가슴으로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는. 그래서 바다 파도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무견히 앉아서 그 소리를 그냥 가만히 그 소리와 하나 되어서 그냥 이렇게 무견히 듣고 있으면 그냥 그때 그 파도 소리와 내가 그냥 하나가 돼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듣지 않으면. 근데 생각으로 들으면 파도 소리 한두 번 들으면 뭐 금방 식상하죠. 다 아는 파도 소리인데. 그런데 그냥 한두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순간 모든 걸 내 생각을 멈추고 모든 것을 그냥 느껴보는 것이죠. 그럼 남들이 막 재재거리고 떠드는 소리조차 그냥 그대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분별을 쉬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많이 자연과 교감하고,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자꾸 산에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산에 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산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이 들수록 자꾸 산을 찾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삶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죽이고 살았어요. 왜? 머리 위주의 삶은 삶을 죽이는 거예요. 삶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통제함으로써 살아있는 생생한 삶을 죽어있는 삶으로, 이미 아는 삶으로 딱 그냥 이게 어디 저 박쥐 같은 거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이렇게 벽에다 박자해 놓듯이 박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서 이미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거 딱 박제해 놓은 거를 죽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요. 매 순간이 놀라운 새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보면 나날이 날마다 그냥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삶은 한 번도 두 번 경험하는 게 없거든요. 똑같은 호흡을 두 번 쉴 수 있을까요? 똑같은 호흡은 두 번 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처럼 똑같은 남편을 두 번 볼 수 없어요. 두 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 뭐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에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우리 몸의 모든 미립자가 다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래요. 찰나의 시간에 몸의 미립자는 싹 다 바뀌었다는 거죠. 세포 차원에서는 변화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재행무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해도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뇌가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그 똑같은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 중지, 판단 불가합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놓은 그 사람을 집어넣을 뿐이지.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상으로 내 머릿속에 박제해놓은 그 사람을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만 평생 만나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그러니까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을 한 번도 못 만나요, 우리는. 여러분 남편과 평생을 살면서 남편을 못 만나요, 진짜로. 하다못해 또 우리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결혼하자마자 2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떻게 연애 때랑 다르게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할 수, 나를 홀대하지? 딴 집에 부부동반 모임 가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챙겨주고 눈앞에서 그 눈꽃 사나울 정도로 막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럽더래요. 근데 이 무뚝뚝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막 이게 알뜰살뜰하게 막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선물 사다 주고 막 이런 맛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렇게 바뀌어달라 저렇게 바뀌어달라 막 떼도 쓰고 놀아달라고 하고 뭐 같이 뭐도 하자 뭐도 하자 하는데 남편은 귀찮아 하니까 너무 남편이 미워서 막 울기도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이 무심한 남편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막. 20년 만에 결론 안 바뀐다. 이놈은 절대 안 바뀐다. 근데 20년 만에 마음에서 탁 포기를 했다는 거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 포기해. 이걸 확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딱 놔버리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남편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틀에 가두고 싶은 남자, 그 남자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좀 무뚝뚝한 남자이긴 해도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능력이 있어서 능력 인정받고 너무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표현에 뭐라냐면 이걸 이 남편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났더니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이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 세상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데인지 몰랐다. 남편이 나한테 안 놀아줘도 나 이제 괜찮다. 나 이제 내가 즐거운 거, 내 봉사활동도 하고 절에도 가고 내 친구도 만나고 좋은 데 가서 남편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좋은 경치인데 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멋있는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삶을 누리니까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제 나를 귀찮게 안 해주는 게 너무 좋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는 쟤는 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고 서로 즐겁다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인생 살다가 또 집에 와서 같이 만나면 또 같이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러고 서로 바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제 산책할 때 나랑 단둘이 손잡고 같이 산책을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제는 5시에 지는 산책 나가고 나는 6시에 내 혼자 내 길 가다가 중간에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러고 지나. 얼마나 좋습니까? 꼭 반드시 내 옆에서 손잡고 막 살짝 챙겨주면서 막 이러고 가야지만 그게 진짜 그건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싶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방식을 그 사람을 가두고 싶은 거죠. 마치 그 프로크로테스의 무슨 침대라는 것처럼 그 괴물이 침대에 갖다 놓고 이만한 침대에 갖다 놓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보다 더 길면 목을 잘라가서 맞추고 이거보다 작으면 늘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분별에 남편 이래야 돼 딱 정해놓고 거기 안 맞으면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고 아내를 바꾸려고 애쓰고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애쓰고 그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 생각이 맞을 거라고 판단한 뒤에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맞는지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하니까 안다는 어리석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인생에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이래야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래야 되라고 생각한 것 뿐이지 내 자식은 이만큼 대학은 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가 가야 할 걸 그냥 가면 되지. 그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돼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벌어지고 싶은 그대로 벌어져야 돼요. 현실이 진실이라 그랬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 돼야 됩니다. 삶은. 나는 지금 몸이 조금 아프다. 근데 나는 건강해야 돼. 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지금 현실은 나는 몸이 좀 아프잖아요?
지금 뭐가 진실일까요? 몸이 좀 아파야 됩니다, 지금은. 저도 아파요. 뭐, 이게, 굳이 막 부정적으로 따지려고 보면 되게 그, 이게 좀, 그 몹쓸 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불치병 비슷한 게, 예를 들어 비염 같은 것도 있죠. 환절기 되면 막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뭐, 그리고 막 코 맹맹이다니까 코도 이러고 눈도 이제 막 간지럽고 머리도 좀 무겁고 이게 뭐 전체가 막 안 좋고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여기저기 뭐 그렇게 막 쌩쌩하지는 않았는 거죠. 그리고 뭐 흰머리도 있죠. 뭐 오른 무릎도 옛날에 산에 다니면서 막 심하게 다녀서 오른 무릎도 조금은 안 좋은 게 있고 뭐 위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막 시큼한 게 막 한 번씩 올라오고 막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안 좋은 걸 막 얘기해서 이런 거고 돌이켜보면 심각하게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그냥. 크게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정도는 뭐, 어느 몸이든 뭐, 완벽한 몸이 있겠어요? 어느 몸이든 막, 뭐, 어지간히 다 아픈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문제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거 뭐, 문제 삼지 않으면 그거 함께 사는 거죠. 아플 때는 아픈 거 함께 살고, 불편할 때는 불편한 거 함께 살고, 왜?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것이 나니까, 나에게 온 그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해주면, 괜찮아 해주면, 그냥 그 괜찮은 삶을 살면 됩니다, 그냥. 이처럼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몸은 어느 정도 건강해야 돼.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자식은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되고,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런 수많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생각. 그 생각을 믿고, 또 그 생각을 옳다고 집착하고, 그 생각을 집착해놓고 그걸 나는 안다. 나는 삶의 지혜를 알아. 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부모로서 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알겠어? 내가 알지? 그러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게 또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생각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삶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삶에는 통은 있을 수 있죠. 고통에서 통은 있을 수 있죠. 통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는 내가 만들어요. 고는 본래 없습니다. 통이야 뭐 그냥 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감당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럼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집착하고 생각을 고집하면서 뭔가 안다라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면서도 몰라요.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든 사실을 굳 죽어도 몰라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저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자식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돈 없는 게 나를 괴롭힌다. 몸이 아파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나를 괴롭혀요. 분별망상만. 보세요. 그, 몸이,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종합병원처럼 아파가지고 몸에 병이 막 한 10개, 20개 오는 실제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갑자기 막 10가지, 20가지 병이 한꺼번에 막 종합병원처럼 확 몰려옵니다. 확 몰려와요.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딱 치우고 나면 마음을 탁 깨뜨려서 자신이 그 괴로워해서 막 집착과 막 원한과 이런 게 있던 게 탁 놔버리면요. 갑자기 몸에 있는 병들이 하나 두 개 슥 나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몸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병이 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치료하면 저기가 또 터지고 저거 치료하면 또 이게 또 터지고 치료하면 하는 대로 돈은 돈대로 드는데 계속 여기저기가 계속 아프다. 그 병원 가서 답이 안 나와요. 저 마음에서 오는 병인데 돈만 들고 치료한다고 왜? 한쪽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은 다른 쪽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약간 독성이 있어야 약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를 좋게 하다가 다른 데가 또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뭐, 일각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저는 모르겠고, 일각에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 일각에서는, 항암제가 맞아야 된다 이러는데, 또 일각에서는, 제 말이 아니라 일각의 의학적 지식에서는, 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암제가 사람을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항암제가 사람을 죽인 게 더 많다. 또
그 방사능 치료가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더라는 거죠. 또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우울증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 약을 처방받은 거 그걸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논문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옛날에 한 10년, 20년, 30년 그 약이 이 병에는 좋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뒤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10년, 20년, 30년 지나야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약효가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를 뿐이에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교수라는 권위 또는 뭐 학자라는 권위 내지는 뭐 권위는 큰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권위, 이런 어떤 권위에 기대어서 그냥 그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어떤 하나의 논이 딱 나오면 거기에 집착한, 우르르 많이 집착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뭐 옛날에 물 따로 밥 따로 무슨 식사법 이래가지고 전부 다 밥을 먹을 때 물을 안 먹고 국도 안 먹어요. 찌개도 안 먹고. 저보고 그거 열심히 하는 분이, 스님 이거 한국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국하고 찌개 먹으면 안 된다고,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밥만 먹어야 된다고. 목마르면 어떡하냐, 목마르게 밥만 먹어야 된다. 밥 먹고 나서 한동안 지나고 나서 그때 물을 먹어야 몸에 좋다. 그때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뭐 음해지고 뭐가 되고 되게 안 좋다. 그때 어떤 광고를 보면은 물은 생명이라서 물을 먹은 사람은 건강해지고 애들이 건강해진다, 물을 안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소금도 그래요. 소금 먹으면 사람 만병의 약, 그래서 소금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소금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근데 소금이 물론 이제 정제된 소금이냐 아니면 주겸 같은 소금이냐에 다르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는요, 이 주겸 있잖아요, 주겸 맹신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분한테는 주겸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병에 전부 다 주겸을 먹는 거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뭐가 어떤 하나의 특정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틀렸다, 그거는 진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틀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 믿고 그렇게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절대적으로 집착하고 고집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난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아이스크림 설탕 덩어리라고 죽어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도한 집착은 문제를 만들어내죠. 어지간하면 안 주도록 노력을 하는 건 좋죠. 근데 얘가 먹고 싶어 죽겠다고 그러면 그 뭐 한 번씩 주면 되지. 뭐 설탕 덩어리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안 좋은 것도 이걸 극단적으로 밀쳐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거 나쁜 거 다 먹어야 우리가 사실 균형이 좀 맞거든요. 너무 깨끗하게만 있어도 안 돼요. 손에 이렇게 세균 같은 거 막 더럽다 내가 밖에 나가면 맨날 막 씻고 막 난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세균 학자들이 보면은 이 세균을 연구하니까, 세균이 생긴 게 뭐 생겨놓으니까 무섭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은 막 그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손을 많이 씻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세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건강하답니다. 완전 무균 상태가 되면 훨씬 병이 많이 걸린대요. 그 옛날에 뭐 우리 저희 아버님도 그러신데, 그냥 농사 짓다가 바로 뭐든지 그냥 뜯어서 그 자리에서 막 드시잖아요. 뭐 사과를 뜯어 먹어도 그냥 슥슥 닦고 그냥 먹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뭐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가 보면 무의미해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야, 이게 옳다 틀리다라는 게 정말 자기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구나.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하나의 거대한 분별 망상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생각의 내용물. 생각의 내용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생각의 내용물을 더 멋있게, 더 그럴싸하게, 더 괜찮게, 즉 내가 더 똑똑한 사람,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더 많은 걸 아는 사람, 또 뭔가 훌륭한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왔잖아요. 그러느라고 머릿속에 막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걸 좋아하고 그래왔잖아요. 근데 그건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정보 집어넣고 저 정보 집어넣고 좋은 거는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나쁜 것만 버리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정보냐 나쁜 정보냐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거는 어차피 다 망상이에요. 옳은 것도 망상 틀린 것도 망상. 그런데 옳은 생각도 하고 틀린 생각도 해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근데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냐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집어넣을 거냐 나쁜 정보를 더 많이 버릴 거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좋은 생각하는 그놈 나쁜 생각하는 그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알죠. 또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아, 이 정보가 틀렸다라는 것도 알고 이 정보가 맞았다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왔다 가죠. 나는 남들보다 좀 못났다는 생각도 왔다 갑니다. 즉 그 모든 내용물은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게 아니고 왔다 가는 거예요.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데 좋은 게 올 때나 나쁜 게 올 때나 그 왔다 갔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왔다 가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게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쁜 게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인생에 괴로운 일이 막 생겨요? 그럼 우리는 괴로운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이 막 생기기를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좋은 생각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싫은 생각도 왔다가 가버렸고 좋은 일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괴로운 일이 왔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찾아가는 것만 지금까지 해봤지 그 근원을 돌이켜서 어? 좋은 일도 왔다가 갔구나. 근데 좋은 일이 왔을 때 왔다는 걸 알고 갔을 때 갔다는 걸 알아요. 괴로운 일이 왔다가 갔구나. 괴로움이 왔다는 걸 알고 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기 이전 머리를 굴리기 이전 머리로 그것을 해석하기 이전에 머리로 해석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일은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거는 알바 아니고 선악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건 알바 아니고 그 근원 좋은 일도 왔다 가고 나쁜 일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왔다 가고 무언가가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나이 들었다 하고 나를 인식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도 나이 젊었다 하고 나를 인식하는 또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신이에요. 나머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 왔다 갑니다. 나쁜 일 왔다 갑니다. 건강한 몸 왔다 가죠. 건강하지 않은 몸도 왔다 갑니다.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나쁜 생각도 왔다 가요. 근데 그 좋고 나쁜 것과 분별의 대상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게 왔다 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는 모든 걸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그거는 오염이 됩니까? 좋은 게 왔다 갔다고 해서 그것이 막 더 잘 알아차리시고 나쁜 게 왔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 거죠. 좋거나 나쁜 거 물들지 않고 괴로움에도 물들지 않고 즐거움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괴로울 때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로울 때 오히려 너무 심하게 괴로운 걸 모른다리죠. 배고픈 것도 너무 심하게 배고프면 배고픈 걸 모르잖아요. 너무 절망이 심해지면 절망이 심한지도 모르는 것처럼 왔다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면에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그 어떤 걸로 해도 물들지 않고 어떤 모양도 없고 근데 그 자리가 모든 걸 이렇게 경험하는 자리가 이 소리를 듣는 자리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변화합니까? 왔다가 갑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작습니까? 그걸 뭐 안 좋은 이름이지만 참나라고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 참나가 생겨났다 사라지나요? 늘 여기 있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목전, 뭐 눈앞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편재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편만하다는 표현도 쓰고 법신이라고 해서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법계, 법의 세계, 진실의 세계다. 본래 면목이다. 이게 바로 본래의 우리의 진정한 면목이 뭐냐? 이 자리가 본래 면목이다. 큰 스님들이 옛날 선사 스님들 손가락 하나를 들 때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어떤 말이 일어나든, 뜰 앞에 잔나무라는 게 일어나든, 마상간이라는 게 일어났다 사라지든, 그 내용물, 말의 내용은 상관없이 그 말이 왔다가 가잖아요. 말이 왔을 때 언제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죠, 그죠? 목격하고 있잖아요. 사실 몸도 목격하고 있고, 느낌도 목격하고 있고, 생각도 목격하고 있고, 의지도 목격하고 있고, 분별도 목격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근데 목격하는 그놈이 누군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건 분별의 대상이 아니니까. 왜?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이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알려면 아는 주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둘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둘로 분별되어 있으면 내가 저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손이 손을 쥘 수 없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이해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보려면 시즉견성이다, 진울 스님이. 단지 모르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우리 머릿속으로 뭔가를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헤매고 찾고 있었거든요. 깨달음을 원하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머릿속에 깨달음에 대한 상을 그려놓죠, 그죠? 예를 들어 저거랑 똑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상을 그려놓고, 이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막 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해요. 삶이 이 세간은 똑같아요. 깨달음도 그런 식으로 구해요. 깨달음은 이런 거야 라고 깨달음에 대한 상을 딱 그려놓고, 그죠? 여러분 도인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도인은 이래야 돼 하는 상이 있죠, 그죠? 도인은 거룩하고 화도 하나 내지도 않고 뭔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여여할 것 같고 뭐 지긋하신 할아버지 같은 어떤 인자하신 이런, 항상 웃을 것 같고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허허 할 것 같고. 우리가 꿈꾸는 이제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상으로 그려놨어요. 머릿속에 전부 다 머릿속에 상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허상이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려진 깨달음에 대한 상이잖아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추구하고 있어요. 굳게 100%.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그건 교리지, 그건 불교 교리지, 그건 불교 교리고 나는 저 부처가 돼야 된다, 아직 난 부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는 누구나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제가 하는 말이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딱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걸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어떤 그 근원적인 있음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듣고 있음으로 살아있는 그 있음이 있어요. 어떤 존재감 같은, 언제나 존재감을 느끼죠? 눈으로 보면서도 아 보고 있구나 하는 어떤 존재함 같은 근원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또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소리의 내용물, 소리는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지만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를 듣는 그 자리, 소리를 들음으로써 아 듣는 무언가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듣고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고 있으면 변함없고, 좋다 싫다라는 건 내 생각이 하는 거고, 그 듣고 있음을 통해서 아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모양이 없어요. 몸에 붙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그것은 분별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있는 그 참나와 저한테 있는 참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는 참나가 다른 참나일까요? 다르게 듣지 않죠.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는 다르게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서 자기식대로 듣는 것 뿐이지,
첫 번째 자리는 다 똑같이 같이 하나를 하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소리를 하나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의 진실이 이 소리를 다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곧장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떨어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음으로써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이런 이제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영화관에서 영화관 이제 연극을 관람할 때 연극 위에서 막 연극을 하는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객석으로 물러나 앉아가지고 객석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돼봐라. 즉 여기서 지금 이게 연극을 삶이라는 연극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연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객석에서 바라보는 자, 객석에서 바라보는 관람자는 주인공이 죽든 살든 상관없잖아요. 가슴 아픈 연기는 할지언정 그 순간이 가슴 아프면 눈물은 흘리죠. 깨달았다고 눈물 안 흘리겠어요? 부처님도 상수 제자 두 명이 사리불과 목건이 먼저 죽었을 때 너무 외롭구나 허탈하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눈물 나면 눈물 나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다 한단 말이죠. 그 연극을 보면서 다 관람은 다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 그 동일시가 되지 않는 거죠. 동일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몸이 나면 옛날에 젊었을 땐 예쁘고 잘생겼는데 지금은 못났다. 그럼 가슴 아픈데 아 다행이네. 이 몸이 내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좋고 나는 싫었는데 저 사람은 잘났고 돈도 많고 뭐 잘나서 좋은데 나는 싫었고 야 저 자식 쟤네 자식은 참 잘나가는데 내 자식은 못 나가서 질투도 났는데 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아 이게 네 자식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이 하나가 꿈꾸는 세계에요. 하나의 진실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의 등장인물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꿈 전체가 나니까. 이 세간이 그대로 하나의 주인공이고 하나의 불성, 불국토고 하나의 진실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오염되지 않는 이 보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거나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대로가 부처지 다른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허망한 분별망상으로 괴롭잖아요. 그러면 중생이라고 이름 붙일 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없어졌다. 괴로움이 없어지면 그냥 그걸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괴로움 없으면 부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부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괴로움이 없으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완전히 얻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없나 하면 행복을 추구해서 그래요. 사실은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잖아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이라는 별따로 다른 어떤 이상적인 뭔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불행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행복하진 않아. 완전한 행복은 아직 없어. 왜?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행복의 이미지를 쫓아가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괴로움이 없는 것이 그냥 괴로움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름 하자면 뭐 부처고 열반이고 해탈이고 본래 면목이고 자성이고 주인공이고 견성인 거지. 견성이라는 부처라는 열반이라는 해탈이라는 다른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가 따로 있다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부처라는 말은 방편의 말이 말은 모두 방편이니까 방편의 말이지만 사실 방편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의 진실을 매번 쓰고 있으면서도 늘 세상 모든 것이 삶을 목격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삶을 살지 않고 존재냐 뭐 소유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존재하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 지금에 여기에서 삶을 생생하게 살아주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박제된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망하게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괴롭다고 괴롭다고 막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조금 마음공부를 그래도 좀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이게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 저거는 분명히, 야, 저건 한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진짜 전혀 고민이 아닌데, 그 한 생각을, 못 내려놔요. 근데 그 한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내려놔요. 당연히 못 내려놓죠. 왜냐면 돈 때문에 괴로우면 돈에 대한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못 내려놓잖아요. 자식을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한 생각을 지고 있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는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 상관없구나. 좋은 대학 가든 나쁜 대학 가든 상관없구나 하고 갑자기 편해지는데 그거 내려놓기 쉽습니까? 잘 안 되는 것뿐인데 사실은 남의 일 같으면은 쉽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남들 이렇게 하면, 야, 너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죠? 남들은 그게 다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이고 답이 나오잖아요. 남들을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조언은 잘해줘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안 돼도,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이게 나라는 아상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는 아상만 잠시 내려놓으면, 사실은 우리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요, 너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들은 분들은 괴로운 일이 딱 생겼을 때 아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이게 금방 눈치 챈다라는 거는 이게 바른 안목, 불지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른 지견, 바른 지혜의 견해, 바른 안목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실천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실천 따로, 지식 따로, 지혜 따로, 증득 따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해운이 증원이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른 지혜가 있으면 그게 바른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런 삶에 자신의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아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당연히 남의 문제는 훨씬 해결하기 쉬워지죠. 지금은 이래 보면 야 정말 저 법륜 스님은 대단하신 분 같다.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를 다 질문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답을 해줄 수 있지?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 나는 그 복도 많아서 불자라서 저런 스님을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러면 살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겁니까? 내가 그렇게 돼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빛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발언을 해야지 그리고 좀 큰 발언을 해야지 아이고 저분은 원래가 대단한 그리고 저분은 원래 스님인데 저분하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제가 어떻게 저렇게 돼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진짜 하물며 법륜 스님이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나나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부처가 난데 부처님을 저 위에 올려놓고 난을 저 밑에 내려놓으면 둘로 나눈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탄하는 마음은 가질지언정 우리 마음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존중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삼라만상 모든 부처님들을 그야말로 존중하고 그래서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하심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존중만 찬탄을 얘기를 해요. 그런 하심을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하심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깨닫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희도 부처 나도 부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할 수 있었으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이지 않겠어요? 보진 못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나 그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자리는 똑같은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다만 생각을 쫓아가니까 부처 아닌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본질은 부처와 내가 똑같아요. 현실에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본질이 진짜잖아요. 그 진실, 실상의 자리에서는 같다는 말이죠.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랄까 어찌 보면 좀 배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도의 내가 가능하다. 그럼 내가 부처인데,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됐는데 왜 내가 안 되겠어? 하는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래야 대장부 수행자라고 하지. 내가 저 스님들이 그냥 참선하는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공덕이 있다니까. 그 선방에
대중공연 가서 문고리나 한번 잡고 와야지 하고 돌아가면서 문고리 잡고 다니고 그런 불교에 이렇게 언제까지 그런 불교만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지. 선방 스님들 공덕을 넘어서서 내가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지. 뭐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느냐.